나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.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직접 보고 싶어. 나는 말하면서도 설레었다.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. 여행은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해.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어쩔 거야. 돈을 좀 저축하고 안전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? 나는 한숨을 쉬었다. 아마도 네가 맞을 거야.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였다.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다.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해. 여행은 그 이후에도 갈 수 있어. 아버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. 나는 실망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. 알겠어요 라고 말하며 꿈을 한 번 더 밀어냈다. 어느 오후 근처에 카페에 앉아 있었다.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다. 그래서 자연스레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. 나는 항상 세계여행을 하고 싶었어. 한 분이 애틋하게 대화를 이어갔다.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. 나는 힘이 없어. 그러자 다른 분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. 안타깝네. 우리는 항상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. 나는 깊은 슬픔을 느끼며 주의 깊게 들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나의 꿈은 나의 것이다. 내가 동경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음을.